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모 오디오 프리앰프 X2. 얘도 프리앰프 X2가 나왔네요. 네. 짜잔. 네, 얘는 따로 C핀이 들어있어요. 네, 펌웨어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네, 여기 펌웨어 다운받고, 9V에 300mA. 와, 되게 하얗다. 되게 하얘요. 네. 얘도 노브 5개로 되어 있고요. 이 프리앰프는 캐비넷에 직접 물려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캐비넷 시뮬이나 다른 거가 있으면 뭐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얘 기타 꽂아가지고 그냥 모니터로 바로 쏴도 되죠. 네, 프리앰프 되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달입니다. 왜 채널 A, 채널 B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모드가 나눠져 있고요. 베이스, 미드, 트래블, 그리고 개인 레벨 5개. 진짜 직관적으로 노브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사용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면 블루 색깔과 퍼플 색깔로 나뉘는데 드라이브랑 클린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290g. 어? 이 전에 우리 캡 시뮬 했을 때 310g이, 이렇게 조금 더 가벼워요. 네. 프리앰프. 아! 이 단자들이 인풋 아웃풋 그냥 원이 원 하나로 되어 있는 단자가, 그때는 스테레오로 단자 두 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무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리앰프 모델 X X2 시리즈입니다. 전 시간에 본 그 캡 X2랑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노브의 위치나 네, 노브의 개수 이런 거 똑같아요. 네, 풋 스위치도 두 개 똑같죠. 근데 개념이나 기능들이 너무 달라서 다른 거죠? 그때 캡 시뮬은 얘네가 다 뱅크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했는데, 얘는 지금 얘가 다 기능들이에요. 그 프리앰프의 종류들을 1에서부터 7까지, 그리고 또 1에서부터 7까지 해서 14가지의 프리앰프 종류를 담아놨습니다. 프리앰프 그러시면 다 아시죠? 네. 앰프 헤드. 앰프 헤드에 보시면 뭐 이렇게 트래블, 미들, 뭐 게인 뭐 있는 거의가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네. 예.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진공관 커 갖고 막 열 끝나는 거의가 파워부입니다. 그래서 프리뷰와 파워부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앰프 헤드. 헤드죠. 네, 네. 거기다 스피커까지 달려 있는 게 이제 콤보 앰프고. 콤보 앰프. 스피커 따로 있는 건 스택 앰프. 네, 스택 앰프.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용어 되게 중요해요. 네. 보통 스택 앰프가 뭔지 모르고 예. 콤보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모양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 노브 한번 살펴볼게요. 예. 게인, 레벨, 그리고 트래블, 미드, 베이스로 돼 있어요. 얘가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뱅크마다 저장된 값이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레벨 값 또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뱅크를 움직일 때마다 레벨 조심해야 되겠네요. 레벨 크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조심히 하고 레벨을 이제 잡고 있어. 예. 아니면 0으로 해놓고 바꾸고 조금씩 올리든지. 아,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풋 스위치 보시면요, 채널 A와 채널 B가 있죠. 네, 얘는 클린톤, 얘는 드라이브 톤. 네. 우리 앰프 헤드 봐도 클린 드라이브가 있죠, 있잖아요. 네. 선택 스위치가 있죠.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세이브 버튼을 이용해서 각자의 만진 걸? 네. 그 프리앰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깜빡깜빡 거렸을 때 네, 이걸로 풋 스위치로 또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캐비넷하고 캐비넷 X2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 X2 시리즈 모델에서는 다 이 기능이 있어요. 네, 두 개를 같이 밟으면 풋 스위치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1번. 1번 사운드. 크다. 네, 커요. 그래서 레벨을 살짝 움직여줘야 좀 잘. 아, 그래야지. 고정이 딱 돼 있으니까. 그쵸. 움직여야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겠죠. 그쵸. 네, 우선 블루 1은요 65 US 트윈 클린. 트윈 클린. 네네. 트윈 리버브죠. 네, 65 베이스 온 팬더. 네, 트윈 리버브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얘도 이제 팬더죠. 소닉. 슈퍼소닉. 슈퍼소닉. 네.
아니 이게 디지털이잖아요. 네. 근데 잘 나왔다. 되게 원래, 디지털 안 같게 나왔네. 원래 날카로운데. 네네네.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데 그렇지가 않네요. 뚜렷하네요. 그리고 3번이 3번이 이제 UK30 클린 복수 AC AC30이죠. 그리고 뭐 재즈도 있어요. JC120 클린. 아, 저 재즈 코러스요. 네. 오. 그리고 5번이 팔콘. 네. 6번이 아이고. 얘는 코럴 클린. 그리고 미스터 스미스 클린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아콘. 자, 여기까지가 블루였고요. 퍼플 1번은요. 네. 배지어 30이에요. 배지어 예. 30. 존서 앰프죠? 네. 네, 존서. 그리고 JCM 800이요. 네. 이거는 그리고 얘는 마샬. 어허. 프락시. 옛날 거. 아이고 이거. 그리고 4번은 얘는 B100. B200. 네. B200 클립. 예, 프리드만 앰프죠? 네, 프리드만. 그리고 얘 파이어볼이요. 네. 그리고 얘는 부기. 메사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요. 5150. 나 5150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각 앰프마다 다 있네요, 또. 네, 각 앰프마다 이제 드라이브 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얘를 누르면 드라이브 채널이 돼요. 저거랑 똑같네, 앰프랑. 네네. 앰프 누르면 앰프 누르면 바로 드라이브 가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어우, 죄송해요. 됐어요. 자, 멈춰주세요. 자, 자, 3번이니까 파란색 3번. 네. 얘는 AC30. AC30 개인 좀 덜 먹을 텐데, 그죠? 그럼 개인 좀 잘 먹는 거. 네. 우리 부기로 할 거야, 메사부기? 네, 메사부기. 네, 퍼플 6번. 6번. 좋다 이거. 와 진짜 좋다. 짱짱하네요.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그 헤드의 파워가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세게 얘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레벨 자체도 지금 너무 세고요. 예, 이게 이게 디지털로 만들면 소리가 센 것처럼 들리는데 센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소리가 큰 거거든요. 그렇지, 레벨을 높여놓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짱짱하네요. 코어가 코어 근육이 있어가지고 음장감 느낌까지 지금 제대로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 버튼을 쭉 누르면 깜빡깜빡. 이제 여기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레벨로 네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예. 근데 얘 B를 누른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예. 얘는 캐비넷이 온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여기 캐비넷이 하나 들어있군요. 캐비넷이 하나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펌웨어에 들어가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세 개의 캐비넷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세 개밖에 안 돼 있나 봐요. 앞으로 뭐 더 나오겠죠. 예,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캐비넷 시뮬을 지금은 아마 소닉 슈퍼소닉으로 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또 유고 트윈 리버브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샬로도 1960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야. 네, 그래서 가서 그러네 바뀌네 소리가. 네, 캐비넷을 틀어서 활성화시키면 돼요. 네, 마샬로 바뀝니다. 네네네. 야, 이거 편하다 너. 네, 그래서 지금 캡시뮬을 켜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장비나 캐비넷이나 뭐 헤드 없이 얘를 그냥 바로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캡시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앰프 특성도 다 나오고 네네네. 그쵸. 캐비넷도 세 개나 아직 있고. 네네네. 좋다 이거. 앰프네. 네, 그 앰프 하나 가지고 계시는 네. 겁니다. 네. 가격은 178,000원이에요. 디로리. 네. 야, 이거 싸다. 그 이거의 모든 퀄리티가 지금 좀 잠깐 들었듯이 이제 뭐
드라이브도 그렇고 클린도 그렇고 예, 그 알맹이적인 그 땅땅한 느낌이 그냥 확 오니까 아주 좋네요. 이거 제대로 얘네가 제대로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네요. 와, 좋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프리셋도 만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장 팩토리 세팅으로? 네, 세팅으로 되돌리고 싶다. 초기화하고 싶으실 때에는 네. 자, 초기화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뺐다가 세이브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온을 하면요. 깜빡깜빡 거리는데 깜빡. 세이브를 놓으면은 깜빡깜빡. 네, 이게 지금 초기화된 거예요. 초기화됐을 때에는 캐비넷이 켜져 있어요. 그냥 이미 켜져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캐비넷 꺼져서 캐비넷 어떻게 켜지 몰라도 켜져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야, 이거 좋다. 좋죠. 대신 이제 캐비닛 설정 끄는 거 알았잖아요, 우리는. 예. B 누르고 딱딱 누르면 꺼져요. 파란색. 예. B 누르고 또 하면은 켜지고. 온오프 기능 여기 되게 숨어 있는 기능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네. 집중도 주의 깊게 이렇게 보셔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이거 사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 주시죠.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사운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어 없으면 그냥 가루예요, 가루. 그렇죠, 그렇죠. 네. 메두사. 오. 그렇습니다. 네. 머리 막 여러 가지 머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네, 다 쓸만한 메두사입니다, 다. 얘네 다 하나하나 다 있지 않아요? 네, 그 다. 표정들과 네, 이런 것들이. 네. 네. 독도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 프리앰프계 메두사. 네, 좋다. 네. 자, 그러면. 몇 점을 줘야 하나? 네, 몇 대 몇? 8점. 8점. 네. 오, 좋아요, 좋아요. 프리앰프 싼 거죠, 이 정도면. 네, 싸죠. 네. 프리앰프 하나 살려면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아유. 그 살려고 해도 네. 소프트웨어로 살라 그래도 비싸요. 네, 그래서 프리 살려다가 말고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14개 프리앰프에다가 드라이브 계열까지. 네. 바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랑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은 우선 무어 프리앰프 모델 XX2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